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1장에 나와 있는 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가? 1편입니다. 부자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로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데 마인드는 조선시대에 갇혀있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하찮게 여기고 부자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용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릴 때부터 돈 타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아버립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편견은 어디서 왔을까? 저자는 미디어의 역할도 크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정관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는 부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자녀들에게는 부자가 되라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난이라는 함정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공부하고 실행하면서 만들어진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장만했던 첫 집은 1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새 아파트로 변신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헌집 줄게 새집 따오가 실현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경험만 한 스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자는 돈 없이도 집을 사고 돈 없이도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틈틈이 어머니가 집에 쌓아두신 부동산 공법을 포함한 중개사 수험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리고 굵은 땀을 흘려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는 저자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진주와 같은 부동산을 찾아내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이른 20대 중반에 부자는 공부하고 실행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저자는 하루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존 템플턴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미국의 투자가가 남겼다는 글귀를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적금 통장이라는 친구보다 좋은 친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유빈님 책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필자도 좋아하는 글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돈이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여유를 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도 돈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돈과 친해져야 합니다. 돈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자. 우선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돈을 터부시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돈과 친구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지인들 중에 돈을 무시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없인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저자는 과감히 멀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찮은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꿈과 야망을 깔본다는 것입니다. 돈과 부자를 깔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들 옆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은행만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안전한 그릇이다. 극단적으로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법은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격은 어느 하나만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만 빼놓고 오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더 오르고 덜 오르고는 있지만 대체로 일정 비율에 맞춰서 오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물 자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혹은 내년이면 틀림없이 물건들은 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실물 자산을 사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쌀, 라면, 휴지 등 평생 소비를 하는 물건이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치를 사놓는 것은 무리라고 합니다. 부피가 크고 보관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도 자산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실물 자산을 잘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가장 안전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래 두어도 상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확률이 매우 작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소위 노른자위 부동산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피와 땀이 많이 묻은 돈일수록 안전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빚을 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안다. 집은 월급을 모아 사는 게 아니다. 투자는 둘째 치고 집을 살 때 우리는 빚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큰 자산입니다. 적은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서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집을 장만하거나 죽을 때에도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사야 하는가? 저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끼든 전세를 끼고 사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은 언제 갚고 전세는 언제 내보내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집을 처분할 때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을 살 때 다시 대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입자를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역시 집을 팔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 이자를 내면 집이 주는 효용을 누릴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 대부분의 집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오르고 임금 인상률보다는 월등히 더 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자는 공부하고 실행하면서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은 필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부동산 규제가 많은 경우에는 꼼꼼히 잘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